일단은 오늘 컨텐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씨 이거 못 올리겠다. 일단 뜯은 다음에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거를 못 올리겠네요. 님들 이거 크기가 너무 커요. 야씨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 제가 이런 에어스프레이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에어스프레이를 쓰면은 단점이 뭐냐면 실내에서는 쓰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 가스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내에선 환기가 안 되고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이거 하나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용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솔직히 한 5분 정도만 쓰면 이거 한 캔 다 쓰거든요. 근데 작업할 때 저걸 한 두 캔 정도를 보통은 쓰는데 그 다음에 한 번 작업을 할 때 6,000원 이상을 쓰는 거예요. 휴대성은 좋긴 하지만 저런 실내에서 사용했을 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컴프레서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컴프레서를 작은 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나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용량이 너무 작고요. 이것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데 용량은 뭐 거의 반의 반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25kg예요. 뭐야 15kg인 줄 알았는데 25kg구나. 어쩐지 무겁더라. 25kg입니다. 제가 이거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쓰는 걸 봤거든요. 컴프레서. 그때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이거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바람 채울 때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뭐 경운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거든요. 저소음 컴프레서라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50dB였어요. 50dB이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이마트 영상 2편이에요.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올라갔을 거지만 그 하이마트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50dB보다 큽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산 거예요. 네? 일단 설명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콰이어트 존이라고 미제거든요. 뭐 우리 한국 제어 굉장히 많던데 콰이어트 존 이 제품이 조금 무겁긴 한데 좋다고 하길래 샀어요. 이게 설명서가 영어네.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은 195,000원입니다 2.5마력짜리고요. 이게 1마력대가 있는데 그거는 용량이 너무 작아서 일단 안 산 겁니다.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흡입 필터, 소음기 필터라는데 이게 모터 뒷면에 플라스틱 캡을 제거한 이후에 소음기 필터를 꼭 장착해 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 끼우는 것 같은데 근데 두 개가 왔거든요? 두 개가 왔다는 건 여기다가도 장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귀엽지 않아요? 약간? 그리고 증정을 해줘서 이걸 같이 줬어요. 왜 혹시 호수 긴 거고서? 어? 퀵 커넥터다. 퀵 커넥터 수냉저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퀵 커넥터 이거 여기에 이거를 돌려서 장착을 하는 것 같고 이걸로 쪼는 거겠죠? 꽉? 안 그러면 튀어나갈 테니까. 자 보시면 이게 수분 필터라는 것 같고 이거는 이게 솔레노이드 필터 에어가 역류하는 걸 방지해두는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고 아 이게 온오프구나. 씨 잠깐만 아 잠깐 무서운데? 50dB 맞음? 시끄러운데? 한 70dB은 되는 것 같은데? 공기가 새. 이거 장착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권총에 끼운 거 흰색 테이핑 해줘야 된다고요? 아 이거 원래 새는 게 맞아? 이거 마이크를 바꿔볼게요. 님들 마이크 이거 바꾸면 시끄러울 거예요. 디노이즈 필터 끄면 여러분들 시끄러울 거예요. 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틀어놓은 상태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바로 압이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잠깐 들어서 압 채운 다음에 빠르게 좀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끄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압이 적혀 있구나. 거꾸로 놔뒀었네. 이게 여기 압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풀 업, 투 스타트, 풀 다운, 투 스톱. 오, 오이 개빨리 쳐요, 여러분. 한 5초 채워서 20초는 쓰겠는데? 근데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설명서에서는 평균 50dB 이하의 소음으로 가정집, 사무실, PC방 등 소음에 민감한 공간에서도 널리 쓰이는 제품이라고. 가정에서 쓰기에도 솔직히 주간 말고 저녁에 쓰기엔 좀 그렇고, 근데 진동이 생각보다 심해서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거는 아랫집에서 찾아올 것 같고, 만일 바닥에 놓고 사용하려면 위에 이제 고무 같은 거를 조금 더 얹어가지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쓰기에는 밑집에서 찾아올 것 같아. 이게 조용한 편이라고요? 도대체 시끄러운 건 얼마나 시끄러운 거야? 예전에 우리 아빠가 쓰던 거 개시끄럽긴 했어요. 그거 진짜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였어. 잉! 부다라다다다다다! 부다라다다다! 막 그 소리 났거든요 예전에. 그거보다는 훨씬 조용함. 그거보다는 훨씬 조용한데 그래도 시끄러움. 저희 집에 베란다가 없습니다. 그 화장실에 놓고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근데 저거 화장실 쓰는 사람이 민원 들을 것 같아. 아니 씨, 화장실에 똥 싸고 있는데 위에서 존나 시끄럽다고. 똥 싸고 있는데 위에서 개 시끄럽다고 밤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영상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구입했던 컴프레서는 너무 커가지고 반품 처리를 하고 그 회사에서 조금 더 작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때보다는 거의 크기가 반 수준으로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장실에 놔두고도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진 않고 적당히 작아가지고 여기 두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뽑아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부셔졌어요. 제가 본드로 붙이려다가 테이핑을 해도 못 버텨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그냥 그 교체할 제품을 준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바꿔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달려있는 이걸 빼고 이거 빼고 해가지고 장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해도 안 빠져서 이거는 제가 추가로 연락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은 정상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작동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리 들으시면 그때보다는 좀 작아요. 지금은 막 공기 빠지는 소리 때문에 좀 더 크게 들리는 거고 그때보다는 좀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소리가 큰 건 마찬가지긴 해요. 제가 이거를 기존에는 2.5마력짜리였는데 지금 1마력짜리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이드도 작아지고 뭐 공기 생산량도 줄어들고 탱크 용량도 줄어들고 다 했는데 지금 이걸로 제가 한번 써봤었거든요. 근데 사용하기에 무난해가지고 일단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무게도 25kg에서 14kg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냥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 무게는 됩니다. 일단 제가 저 컴프레서를 구매하고 나서도 제품을 여러 개 찾아봤었고 생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컴프레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 컴프레서가 아무래도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찾았던 모델은 프라모델 채색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50 컴프레서, 그거 똑같은 미라지 컴프레서, 그거 아니면 궁극 컴프레서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천해 주시는 분은 이제 냉장고 컴프레서라고 해서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컴프레스를 이용해서 만든 저런 씁쓸하는 제품도 추천을 해주시던데 아무래도 소음 부분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기 생산량이라든지 뭐 압력 그리고 뭐 탱크 보관량 이런 게 어느 정도일지가 제가 스펙을 보긴 봤는데 충분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매를 안 했지만 일단 저게 그렇게 조용하진 않 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시끄럽진 않아서 일단은 임시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뭐 추가로 더 좋은 제품, 적당히 제가 사용하는 목적에서 소음이 최대한 적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으로 나중에 갈아탈 예정이긴 하고요. 일단 저걸 쓸 거예요. 생각보다 좋거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저것보다 더 좋은 제품, 진짜 저것보다 소음도 훨씬 적고 컴퓨터 청소용도 수준으로는 쓰기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 있다고 하시면 추천해주시면 제가 그걸 나중에 한번 사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